우선 뭐 올겨울에는 좀 기술적인 면보다는 체력적인 면을 좀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애리조나 캠프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게 이번 애리조나 목표입니다. 우선 뭐 저희가 2년 동안에 뭐 포스트 시즌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죽을 각오로 포스트 시즌을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더 작년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우선 올 시즌을 이제 지금 시작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스프링 캠프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올 시즌 꼭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2년 동안 조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꼭 좋은 성적으로 팬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팀 선수들 전체가 지금 4강에 들어간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 4강에 들어가서 좋은 경기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4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작년 시즌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올 시즌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신나는 야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